천문대학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책에게 길을 묻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천문대 개교 30주년 기념과 문화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도서 나눔전과 정보 검색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918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 문예지 해서문예신보 원본과 함께 귀중 도서 50여 점이 전시됐으며 오는 27일에는 한국 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한승원 소설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